깨어났구나. 지난번처럼 큰일 생긴 걸까봐 걱정했어. 네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? 나였으니까 가뿐하고 신속하게 널 다시 데려올 수 있어 망정이지. 왜 웃어? 그치, 다행이지.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? 응, 맞다. 일단 선물. 고마워. 잘 받았어. 그리고 쓰여진 쪽지도. 알아. 근데 그 진심 놓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어디 있냐고. 그래서 여기저기 널 찾으려고 돌아다녔어. 아, 전에 너한테서 느껴지는 특별한 기운이 있다고 했잖아. 근데 그게 이상하게 약했어. 그래서 찾기가 어려웠어. 혹시나 해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를 걸어봤는데 네 벨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더라고. 응, 근데 소리보다는 그래도 다행히 그 근처까지 가니까 네 기운이 잘 느껴지더라고. 그래서 알아챌 수 있었지. 너 찾자마자 얼마나 급하게 업고 달렸는지 몰라. 생각이 다 들었어. 그래서 불안했어. 혹시 또 지난번처럼 서태욱의 나쁜 짓으로 쓰러진 건 아닌가 하는. 정말 다행이다. 그래도 앞으로가 걱정이야. 내가 24시간 붙어 있을 수도 없고. 응, 그러니까 정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겠지? 그 구슬 정말 싫긴 하지만 이럴 땐 고맙기도 하네. 하긴 서태욱도 더 이상 어쩌지 못할 정도인데 무슨 일이 있겠어. 그렇게 생각하니 안심이다. 그 애? 그 애라니? 알았어. 그럼 오랜만에.
자, 선물이야. 월간 꽃다발. 그러고 보니 정신이 없어. 챙겨주질 못했네. 이번 달은 깜빡하고 넘겨버릴 뻔했다. 의무 아니야. 주고 싶어서 주는 거지. 그리고 네 선물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고. 알잖아.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는 성격이라는 거. 그나저나 계속 그렇게 보고만 있을 거야? 자, 받아주세요. 아니야, 아니야, 누워있어. 제발 일어나지 말아줘. 스톱! 나 잠깐 들어가도 괜찮아? 아, 나한테 할 말 있는 거지? 그게... 대충 이야기 들었어. 그냥 푹 쉬는 게 좋겠어. 뭔가 이상한데? 좀 그런가?